91통 큰 통독 가이드 29일 차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상 27장에서 29장 시 20, 21, 72, 93편에서 95편, 97편에서 99편 101, 110, 144, 145편입니다. 군대 조직 행정 조직 역대상 27장. 다윗의 군대 장관 12명이 각 달마다 번갈아 근무하도록 되었으며 각 지파의 관장이 배정되었고 유사들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성전 건축을 당부 역대상 28장. 다윗은 말년에 솔로몬을 왕의 계승자로 공포하고 그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고 격려한다. 성전 건축 예물 다윗의 죽음 역대상 29장.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다윗은 기쁨으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통치를 끝으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함 시편 2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승리를 위한 기원과 감사 20편 21편. 왕의 승리를 위해 기원하며 왕의 승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 메시아 왕국 번영을 찬양 72편. 솔로몬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누린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의 묘사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암시하고 있다.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 93편.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94편. 세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악인의 심판은 당연하며 하나님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구출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말하고 있다. 찬양과 경배 95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의 뛰어난 왕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97편.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성도들이 취할 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찬양 98편, 99편.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다. 통치자의 자세 101편. 다윗은 통치자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선한 정치와 덕망과 경건을 유지하여 확실하게 권선징악을 베풀겠다는 각오를 말하고 있다. 메시아의 통치 110편.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메시아의 통치와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 144편.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함 145편.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다윗이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완비합니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성전 건축을 당부합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다윗은 죽습니다. 역대상 27에서 29장. 이제 왕권과 관련된 시편을 읽습니다. 군왕들아 너희를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시 2편.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시 20편.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 21편. 솔로몬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시 72편.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시 94편.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 95편. 여호와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시 97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시 98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 99편.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십니다. 시 101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시 110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시 144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시 145편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기까지 90일 통 큰 통도 29일자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